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3일, 7월 첫째 주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야, 오늘 초반전에 진짜 고생 개고생들 하셨죠. 초반에 이경주의 단통승부 단통으로 하나 먹고는 전부 삑사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힘든 하루였는데, 메인승부가 마지막 두 개였습니다. 구경주와 식경주. 그 중에 다행히 구경주 메인승부에서 멋떨어지는 상한가 조철 스타일 한 방이 나왔어요. 복승식이 28.4배 한 방이었는데 쌍승식은 97배였고요. 이게 원래 조철이 현장 예상하면서 문자 보내드릴 때 40배가 넘었었습니다. 제가 7번만 몬스터 K 이거 백판이었죠. 점 두 개 찍혔는데 7번만 몬스터 K가 예전 능력이면 대가리까지 된다. 쌍복식 7번 10번이었죠. 9번만 문학시바가 대가리 팔리고 2번마 이스트임팩트, 9번 2번이 깜빡거렸는데 뭔 생뚱맞게 7번 몬스터 K를 대가리로 보내는, 아마 문자 받고는 이 새끼가 또 정신이 나갔구나 하셨을 거예요. 자, 7번 몬스터 K가 멋지게 쌍머리까지 꽂았는데 뭔 힘이가 좀 걸리더니 쌍승식만 1, 2차기 바뀌었습니다. 쌍복식 7번 10번에 3쌍승 한 250배까지인데 쌍승식이 심의로 바뀌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조철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쌍승식이 바뀌면서 그분은 또 10번을 쌍승식으로 가셨나봐요. 그래갖고 더 잘 됐다고 또 이런 분도 계셨고, 아무튼 막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경주였는데요. 저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또 7번이나 10번 중에 뭐가 하나 강착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조마조마하게 봤었습니다. 하여튼 구경주 메인승부에서 복승식 28.4배 완장이었죠. 한방 쌍승식은 97배, 삼복승이 26배, 삼쌍승은 뭐 한 600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고생들 너무 많으셨는데요. 이런 거 진짜 예상가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찔 겨를이 없죠. 저는 그래서 예상가들이 우리 동료 중에 살찐 예상가들 보면 제가 맨날 놀려요. 살찐 시간이 어딨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상가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살이 찐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일요 경마는요 아주 초반부터 좀 여러분들 좀 마음 졸이지 않게 초반 승부부터 한번 댕받고 선행받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7월 3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먼저 과천 이경주부터 시작합니다. 과천 2, 5, 6, 10. 부산 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6경주와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들 이른 시간에 일찍들 많이들 입금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래도 좀한 시간대가 몰리기 때문에 항상 저녁 때요 방송 끝나고 현금 문자는 바로바로 좀 입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내일은 10시 45분에 일경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야간 경마가 아니에요. 일요 경마는. 일경주가 좀 시간이 급하죠. 10시 45분.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이 방송 끝나면 내일 아침에 또 서두르지 마시고 요 방송 끝나면 문자 신청, 현금 입금 빨리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7월 3일 일요 경마 과천 첫 경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자, 특히 좋아요 먼저 하나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요번 2경주는요, 제가 전개가 꼬였든 아쉬웠든 한 놈이 있다라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적어놨죠. 요 위에다가. 자,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위가 대가리가 2번 마 체인저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에 앞선에서 좀 무리를 했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그냥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데뷔전에서 박현우 기수가 선행받고 한 바퀴 도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유승환 기수가 선행 싸움에 좀 휘말리면서, 직선에서 퍼지고 말았어요. 뭐 다리도 좀 좋아지고 있고 아무튼 2번 마 체인저 좋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요 2번 마 체인저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직전 경주에 자리가 좀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몇 마리 되지도 않죠, 후차권에. 오늘 뭐, 7마리, 8마리 조판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승부, 2번마 체인저. 요놈을 대가리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자, 상대 세력도 한 4마리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안쪽에 1번마 레드워리어가 좋은 조건 만났죠. 자, 1번 게이트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2번 마 체인저를 밀어내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가면 편하게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겠고, 5번 마 원더풀 머스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이제 문세영으로 기승기수가 딱 받고 있는데요. 제검 모습을 보니까 이 마필이 발주가 늦었었는데 발주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문세영이가 스타트가 좋죠. 이런 말 갖고 느닷없이 또 앞장으로 쏘고 나갈 수도 있겠고요. 뭐 따라가도 가능한 5번마 원더풀 머스켓 문세영. 그 다음에 7번마 안양사자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이여기가 얼레벌레 좀 승부 의지가 좀 덜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직전 경주는 뭔 상태도 별로 그닥썩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7번 안양사자가 데뷔 이전만에 한번 꿈틀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자, 8번마 국향입니다. 국향. 자, 지금 1번 레드워리어, 2번 체인저, 5번 원더풀 이런 것들 선행 경합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8번마 국향이 어부지리로 때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다. 자, 아무튼 2번마 체인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2번마 체인저를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제가 언급을 해드린 마필들 중에 한 놈이죠. 조철의 달러박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자, 쌍복식 대가리 놓고 적절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과천 이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목소리가 가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아주.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자, 과천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 과천 오경주는,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문세영이의 1번 마 최고 블랙이 역시나 또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1번 마 최고 블랙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1번 마 최고 블랙, 이 마필이 1번 게이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1번 게이트가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이동화 기수가 꾹 참고 있다가 날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문세영이가 데뷔전에서 오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승군전에 다시 강성호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한테 안장을 맡겼는데, 뭐, 1번 마 최고 블랙도 좋지만,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마필은 7번 마 클레어 베스트입니다. 자, 일단은, 선행 편성이죠, 선행. 선행에 좀 걸리적거릴 수 있는 게, 요 안쪽에 뭐 3번 마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6번 마 메인 오브 킹, 이런 마필들이죠. 뭐 4번 마 런보이 런. 그런데 스타트가 7번 마 클레어 베스트가 워낙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1300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우승 경험도 있고요. 자, 요번에 선행만 좀 스무스하게 나간다면 7번 마 클레어 베스트가 버티지 않겠는가. 포리스트 캠프 새끼. 자, 7번 마 클레어 베스트. 자, 요놈을 인기마 중에서는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번 마 최고 블랙, 뭐 10번 마 용오지마, 이렇게 팔리는데요. 자, 요 1번, 10번이 아닌, 아나짜리 한 방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예 그놈을 달러박스 놓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짭짤한 중배당 마필 한 방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7번 마 클레어 베스트가 상태가 괜찮으면 7번 클레어 베스트에다 붙여갖고 한 방을 때릴 것이고, 만약에 7번 마 클레어 베스트가 조금만 꾸물꾸물하면 가차없이 조철의 달러 박스를 아예 대가리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 지금 레이스 포인트 한 30배 정도 예측을 한다 그랬죠. 오늘 뭐 메인 승부 그한 방짜리도 구경주도 제가 그랬죠. 48점 몇 뺀가 보면서 제가 이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자 보낼 때도 40배가 훨씬 넘었는데 그게 28배로 떨어지는 게 조철의 메인 한 방입니다. 참,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7번 클레어 베스트에 붙여서도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백판이죠, 거의. 완전히 백판은 아닌데, 이상한 놈 하나를 또 노리고 있으니까, 자, 7번 클레어 베스트에 찍히는 상한가입니다, 이것도.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라고 예고를 드리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육경주와 십경주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자, 요거 무조건 상한가 두구라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먼저 육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암말 경주입니다. 아, 얘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좀 많이 못하겠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 메인 승부는요, 결론적으로 4번마 제이트로스, 10번마 원더풀 키티, 자, 요 위에 4번, 10번. 자, 제이트로스, 4번마 제이트로스도 대상경주만 두 번 나갔었죠. 루나 스테이크하고, 다음에 뭡니까? 아무튼 대상경주 나갔다가 직전경주는 좀 상대가 세서 미끄러졌는데, 그러니까 골든파워의 참 좋은 친구,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죠. 아무튼 그런 경주에 내보낼 만큼 기본 능력을 마방에서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제이트로스입니다. 뭐 마필도 괜찮고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상대도 약하고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뭐 우후지 교돌상이라고 나왔는데, 교돌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앞발하고 뒷발하고 달리면서 이 뒷발이 들어오면서 앞발하고 부딪혀서 그 발굽 같은데 편자로 찍어갖고 다치는 거예요. 교돌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따그닥 따그닥 하고. 근데 뭐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마 원더풀 키티, 이 마필도 뭐 후미에서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올 수 있는, 김태희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아쉬운 3창 늦추입이었죠. 자, 요번에 10번마 원더풀 키티, 박태종 기수 안장으로 강력한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번마 원더풀 키티가 세게 팔리는 이유는, 이게 직직전 경주에 박태종 기수가 타고, 이 경주였죠, 이 경주. 뭐 늦발하고 등자도 빠지고 그러면서도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날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감량 기수 태워놓고 무조건 대가리 왔겠다 싶었는데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10번, 자, 두 마리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 뭐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 그런 편성인데,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이 두 마필이 아닙니다. 요 두 마필을 깨러 들어갈 한 마리 분명히 숨어 있다. 거기다가 백판짜리까지 노리는 마필들도 한두 마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4번, 10번 두 마리가 다 자빠라져 버리면 999까지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쨌거나 4번, 10번 최저배당 대끼니 맞고는 1절 10원도 손을 대질 않는,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육정주 달락박스, 과연 어떤 놈을 조철이 노리고 있는가? 조철이 노리고 있는 놈은, 힌트를 좀 드리면 앞선에서 움직일 놈을 요번에 노리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200에 딱 걸려드는 한 놈. 최근에 좀 보여드린 게 딜딜해갖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인기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데, 자, 요번 경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6경주 요거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뭐 삼복승, 삼창승 여러 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마필을 또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자, 육경주 첫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면서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국산 자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는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가 넘을 것 같아요. 어떤 놈 하나가 강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벤츠한테 상한가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마 드림스피드부터 3번 스텔라 로드, 4번 원더풀 K, 6번 나의 나라, 8번 포에버 캄, 거기에 2번 청담 탱크하고 9번 패스트 트랙까지. 뭐, 한두 마리 빼고는 다 입상 가능성이 있어요. 뭐, 5번마 이터널 메모리, 10번마 백스핀, 요거 두 마리만 제껴놓고, 그래도 8마리죠. 이 8마리가, 배당판 인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10경주는 배당판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배당판이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하나, 대가리 하나 없죠? 뭐 하나, 만만한 대가리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놈이 인기 1위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조철이 대가리 추천하는 놈이 분명히 또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조철의 예상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놈이 대가리로 갈 거는 같은데, 그래도 배당이 많이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골할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놈이 대가리인데 왜 이렇게 전부 비슷비슷하게 팔리나 이런 건 땡큐죠. 조철이 볼때 분명히 능력상 대가리 마필이 하나 있는데 이놈 저놈 다 팔린다. 직전 경주에 좀 힌트를 드리면 서두르다가 한타 부족하게 밀렸던 한 마리, 서두르다가 망했다. 근성도 좀 있고. 자, 아무튼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그냥 왔습니다. 뭐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앞에 가는 놈들이 그렇게 세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마필 중에 한 놈, 조철이 축을 선정해 놨는데, 자, 고놈 놓고 한 두세 방이면 짭짤하게 한구랄 할것 같아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괜찮고, 주력으로 들어오면 뭐 상한깜방 그냥 때리는,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역시나 조철의 달러박스.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달리는 거죠.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2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요 부산인데요. 부산이 3경주, 5경주, 7경주인데 요 부산 경마가 오늘 재밌습니다. 부산 경마. 금요일 날뭐한 두어 개밖에 못 때려 먹었는데 부산에서. 자, 요거 오늘 부산 경마가 진짜로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세개 승부처 중에 두 개만 갖다 때려 먹어도 충분히 오늘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부산 3경주, 5경주, 7경주. 자, 그 중에 오늘 부산 경마는 첫 번째 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바로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부산 3경주가 부산은 첫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입니다.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외곽에 두 마리죠. 외곽에 두 마리.
강대가리의 강후착. 자, 요거 10번만 아델 앨리스가 선행 간다. 대가리가 팔리고, 11번 판타스틱 매직도 외곽에서 바로 따라 붙는다. 11번. 두 마리가 따닥마권으로 외곽에 두 마리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번마 아델 앨리스, 라인 브레이커의 스타캐처, 백구의 서던킹. 그래요. 요번 편성보다는 그래도 나름 센 편성에서 뛰어본 거는 사실입니다. 뭐 매니피 새끼고 서승훈이 요새 잘 나가고 있고. 자, 그런데 막상 때려보면 이게 계속 결정력이 한타가 없어요. 3착, 4착, 그죠?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때리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좀 한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11번 판타스틱 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뭐 대길인데, 이 434kg짜리 완전히 뭐 주막땡이만한 이 한라마보다 조금 큰 거죠. 11번 판타스틱 매직 마체도 좀 왜소하고, 자, 이런 마필들이 거기다가 코스까지 두놈다 외곽 게이트인데, 이런 두 마리가 대끼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마리가 대끼리가 가는데, 너희들 딱 걸렸다. 너희들 딱 걸렸다. 자, 이두 마리를 깨러 들어갈 한 놈. 조치를 또딱 뽑아놨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등짝도 좀 강화를 했고, 보여준 게 없어갖고 안 팔리는데요. 발주만 좀 실수하지 않는다면, 요놈이 대가리 왔다라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10번, 11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요것도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뭐 아니면 도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거 딱 걸렸습니다. 조철이 레이더에 또딱 걸려 있기 때문에 10번, 11번 맞고는 깨러 갈 만화짜리 달러박스 한 놈. 발주만 실수하지 않으면 한 자리 왔다. 놓고 때립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은 오늘 3경주에서 상한가 휘파람을 한번 불겠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9마리 출중돼요. 자, 요번 경주 5경주는요, 좀 재밌는 그런 경주가, 제가 저 위에다가 메이드 단통이라고 써놨습니다. 메이드 단통, 역상복 단통, 3상승까지. 3상승이 인기 1, 2, 3위가 뒤집혀지면은 배당이 따따블로 커지죠. 자, 이번 부산 5경주의 인기 대가리는 바로 7번 마 바벨 포세이돈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서승훈이가 타고 있는데, 7번 마 바벨 포세이돈 꾸역꾸역 꾸역꾸역 뛰는 마필입니다. 이놈도 글쎄요, 뭐 결정력이 한타가 좀 부족한 마필인데, 인기 대가리가 팔린다. 그만큼 요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좀 후덜덜 약한 편성이란 얘기죠. 7번마 바벨 포세이돈, 이놈이 인기 대가리가 갈 텐데, 이거 뭐 무조건 딱 걸렸습니다.
7번마 바벨 포세이돈보다 제가 볼 때는 능력상 대가리는 따로 있다. 1번마 퀸 오브 하츠, 2번마 아델 골드, 3번마 진 마크, 4번마 그레이트 고, 하나 더 보면 외곽에 8번마 서던 킹까지. 자, 요 다섯 마리 안에서 요놈 이길 놈한 놈을 딱 셸이 조집니다. 역상 승식 단통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7번마 바벨 포세이돈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역상 승식으로 때려조지는 단통은 아마 파괴력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삼상승 배당도 짭짤하게 따따블로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놈이 쌍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쌍승식이 뒤집히면 메리트가 좋죠. 인기 대가리가 쌍승식 들어와 봐야 별볼일 없지만 인기 2위짜리, 3위짜리, 4위짜리가 대가리를 까고 들어오면 쌍승식 배당과 삼상승 배당이 또 날아가는 거죠. 자, 요번 경주 두놈 땡땡입니다. 현장에서 상황 보고 웬만하면 단통으로 때릴 것이고요. 배당이 좀 많이 더 나와준다면 삼상 삼복 받치는 마권 한두 방 정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아무튼 7번마 바벨 포세이돈을 이길 놈한 놈. 조철이가 눈깔 도장에 딱 찍어놨으니까요. 자, 요거 부산 5경주는 뭐 큰돈 먹는 그런 큰 배당은 아니지만 두놈 땡땡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걸렸다.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수 있는 단통 노림수 역상승식 단통 노림수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죠. 자,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대가리의 후착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바로 7번마 대암장군인데요. 8조 토마스 마방의 마필인데, 1800 직전 경주는 부담 중량도 좀 많았죠. 58kg 좀 무거웠죠. 버겁고 거기에 상대도 좀 셌고요. 경주 거리도 1800인데 요번에는 이제 1400으로 내려왔어요. 직전 경주 뭐 투혼의 반석 도미네이션 우리 한방 찍어 먹었죠. 완장으로 5대짜리. 대암장군이 인기 3위 팔렸는데 5착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상대가 뭐 딜딜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7번마 대암장군. 자, 말값도 비싼 놈인데 말값 뽑아야죠, 빨리. 7번마 대암장군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후차권에 어떤 놈에다가 갖다 찍어먹기 한 방을 지질 거냐? 일단 1번 게이트 2점 있고 두번 연속 지금 입상을 하고 있는 호전세 마필. 자, 위험명의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은, 자, 1번마 그레이트 보스. 자, 2번마 온누리 질주도 이게 지금 2군 올라와서 될듯될듯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요것도 한방 해줄 거름은 갖고 있는 놈인데, 직전 경주도 12번 게이트에서 좀 전개가 손해받던 그런 느낌이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일념통천 김혜성 지수 만나면서 두 번을 날라갔는데, 직전 경주는 앞선에 붙었다가 조금 무리했어요, 회선이가. 요번 경주는 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안에 선행 가는 놈들이 4번 판타스틱, 6번 영광의 파티. 거기다 바로 옆에 9번 막 닥터 패션이 빠르잖아요. 차분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경주거리가 좀 1400이 좀 껄끄럽지만, 일단 선행은 9번 막또 닥터 패션이 앞장 때리고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언급해드린 네 마리 이외에 뭐 4번 판타스틱 로드나 5번 바벨 히트 같은 것도 꾸역꾸역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 세력 두 마리도 보인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또 보이고, 노릴 만한 찍어먹기 한방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정리를 하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 아마 7번마 대암장군에 붙여서 뭐한 10배 15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요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더 나올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배당이 좀더 나와주길 바라면서, 자, 부산 7경주 메인 승부 7경주의 7번 대암장군, 요거 뭔가 행운 느낌이 나죠? 7경주의 7번, 럭키 7. 7번만 대암장군을 놓고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3일 부산 7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 제가 이 목이 쉬어갖고 목소리가 좀안 나와서 죄송했고요. 자, 아무튼 오늘 토요경마에서 너무 늦게 상한가가 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내일 일요경마는요 좀 초반 중반부터 한번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역시 조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갑니다. 과천 2경주, 5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월 3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